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교역이 증가하는 게 우리가 중간재를 보내서 베트남에서 뭔가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부가치를 좀 더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부가치를 더하고 또 우리나라가 다시 또 베트남으로 보내서 최종재를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양국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교역액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생산 기지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좀 가치를 좀 많이 둬야 되는 곳이죠. 네. 그리고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이게 만들어진 걸 수입해 오고, 이게 사실 옛날에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베트남에 수출하는 건그 베트남에 있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내는 그런 물품들인가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 진출해 있는 기업 대상으로 네. 한국으로부터 얼마나 조달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건 부품들에 아, 대해서, 베트남에 있는 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기업들. 대상으로요. 거의 자기들이 조달하는 품목들 중에서 한50% 가까이를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조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출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보낸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한테 수출하고 다시 그걸 수입하고 했다면은 우리는 베트남한테서 얻어가는 게 결국에는 사람 인력이네요. 그렇죠. 값싼 노동력. 그래서 베트남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제 가서 베트남 관료들 전 자주 만나는데요. 왜 너희들은 와가지고 기술 이전 안 해주냐. 값싼 노동력만 이용하고 떠나가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것도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죠. 근데 기술 이전이라는 게또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술 이전해줬을 경우 우리 기업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우리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베트남 기업한테 넘겨주고 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갈 때 있어서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이 아니거든요. 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기업입니다. 법인 자체가 그쪽 설립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줘요. 시각이 그러면 다르네. 베트남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베트남은 또 그런 지원을 없거든요. 지원을 그렇죠.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베트남 관료들을 만나면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줘라. 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도, 그 관료들 입장에서도 이 경제 구조를 지금 아마 계속해서 노동력만 의존하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인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정책을 펴는 것도 그렇고요. 작년이었나? 작년에 외교부의 경제정책국장이 우리나라에 잠시 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저랑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예, 베트남의 외교부. 베트남 외교부의 경제정책국장입니다. 대뜸 하는 말이 반도체를 갖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반도체를 육성할 수 있을까를 저한테 또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왔고. 갑자기 근데 옛날에 다행히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가지고.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랑 거의 상황이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냥 우리도 막 반도체 그 OEM, 일본의 OEM 기지였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도화 산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베트남도 딱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네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베트남이 지금 소득이 정말 빠르게 증가했고 성장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2000불대에 있던 1인당 소득이 2000불이었던 걸로 전 기억이 되는데 지금 한 4400불이니까 두 배 가까이 4,400불. 올라간 거죠. 인구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인구는 지금 1억 명입니다. 1억 명. 예. 거의 1억 두 명을 배네요.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성장 속도를 봤는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중진국 함정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 국가들 보시게 되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성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진국 함정에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 그런 걸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좀더 높은 단계의 그 고부가치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국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지금 인식을 한것 같아요.